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크맨TV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조경 정자를 하나 안착하려고 지금 조경해서 지금 탁대를 싣고 왔습니다. 탁대 지붕이에요. 근데 이 폭이 지금 4m에 한 4m 되는 것 같아요. 4m에 한 4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량물을 절제하기에는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이제 굉장히 좁은 곳이라 이게 이제 중량물이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굉장히 좀 주의사항이 좀 필요합니다. 저거 들다가 부서지면 안 되니까 타이어 장비로 이제 이런 길을 절제하기에는요 쇼바를 잠그고 쇼바를 꼭 잠가야 됩니다. 타이어 장비는요 쇼바를 잠그고서 진짜 조심조심하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저게 폭이 넓다 보니까 들다 보면 붕대를 뻗어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분사기와 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좀 조심조심 이렇게 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중량물을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뭐 무게는 뭐 이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는데 폭이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들다가 이제 파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또 비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게는 뭐 크레인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좀 돈을 좀 덜 들이기 위해서 요구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장비로 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버킷을 띄고요 걸었습니다. 걸고서 살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심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 중심이 안 맞아요. 이게 무게 중심이 안 맞으면 잘못하면 물건이 쏟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게 중심을 잘 맞춰야 됩니다.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아직도 무게 중심이 안 맞습니다. 이게 저 정자 지붕이에요, 지붕. 네. 정자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자, 이제 일단은 파크를 해서, 이빠이 접었어요, 여러분들. 네, 분자를 이빠이 접어가지고 지금 수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조심하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비싼 거라 고일목을 고여서 기스를 안 나게 한 다음에 안착을 시키겠습니다. 나중에 여기 이제 정자 그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기초 텁하기도 하고. 이걸 내려놓겠습니다.
운전 부품 오해 보면 선이 많아요. 선이 아 가로등 같은 선도 있고요. 가로등 저 그 카메라 아 무인 카메라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진짜 중량물을 들 때 좌우를 상우위를 잘 봐야 됩니다. 들다가 잘못하면 저 카메라도 망가지게 되면 저게 한 3천만 원 갑니다. 3천만 원짜리 많이 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이 때문에 항상 중량물을 줄 때는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그래도 지금 선이 닿아요, 지금. 뭐 무게는 별거 아닌데 중량물을 들 때 무게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중량물 들다 보면은 위로 막 3m, 4m 막 올라가니까 봄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선 같은 게 끊어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감염 전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좀 주의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무게 이런 거는 뭐 무게는 얼마 안 나가요. 무게는 얼마 안 나가는데 들 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터파기를 해서 안착을 시켜가지고 수평을 잡아서 안착을 시키고 기둥을 세워서 트랙터 위에를 지붕을 올리는 겁니다. 네, 오늘은 폭곰에는 조경 요 작업을 하러 왔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무거운 중량물을 들 때는 항상 휴바를 잠그시고 꼭 작업을 하십시오. 그지 않으면은 다음부터는 구석기도 전복을 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좀 주의하시고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자 기초 그 두 개씩
다 내려놨습니다. 자, 우리 포크맨 TV 시청자 여러분들, 포크맨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한번 눌러주시고 좋은 시간들 되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트나이스 감사합니다.